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캡틴 200까지 팀 세팅은 중간은 15포짜리 블루 보트에 타고 12포짜리 장갑, 15포짜리 망토, 15포짜리 벨트, 15포짜리 신발, 15포짜리 험버러시였고요. 그렇고 템은 12%짜리 실블링, 그리고 107%짜리 연금술사의 반지, 골든클로버 에이디언 조류 9%에 84초, 무기는 60초 후에 15% 완적이 17성에 데미지 15%, 공격력 6%, 덱 3%, 모자는 3회 32초 12성 9%, 응축이 69초 후에 12%, 아쿠아틱 5회 30초 후에 9%, 상의 6회 20초 후에 9%, 하의 17성에 5회 40초 후에 12%의 덱 12, 신발 12성 72초 후에 AD 연절의 9%, 장갑 17성에 덱 9%의 덱 80, 블랙메탈 덱 12%, 하프이어링 덱 24%, 하트 덱 3%, 공이 21, 망토 에디 유니크 5%에 72초 후에 덱 9%, 보조무기 데미지 21%에 공격력 12%였습니다. 펫은 042, 26, 42짜리였습니다. 유니온은 이제 몇입니까? 6500까지 올라갔군요. 6500이었고, 링크는 풀링크로 진행하였습니다. 그렇구요. 메모장 등장해야 되는데 말이지요. 이렇게 진행했구요. 100부터 시작을 했죠. 100부터 134까지 하프 103까지 그리고 타나토스 110인가? 113까지인가 했던 것 같고요. 그다음에 바로 폐광. 시련의 동굴이지. 7연의 동굴 3회 1, 2, 1, 3 여기서 했고요. 여기서 134까지 진행을 하고 다 원킬이었습니다. 하프를 103, 그 다음에 커닝타워 가서 커피 머신 134부터 157까지 원킬, 다 원킬이었습니다. 그리고 157부터 180까지 지구방위 본부 원킬, 그리고 180부터 190까지 버려진 발굴 지역 2, 버발 2에서 했고, 195, 200까지 스올길, 스카이라인 올라가는 길 상하차 진행했습니다. 한 4시간 정도? 4-5시간? 너무 걸린 것 같습니다. 그렇고, 난이도 베리 이지. 너무 셌습니다. 너무 셌다. 커닝 아니 지구방위 본부 157레벨의 원킬이었다. 너무 셌다. 너무 셌고요. 그리고 은근히 도움됐던 게 설치기 2개, 이게 되게 은근히 도움 많이 됐던 것 같고, 단점으로는 버프가 너무 많다.
1번 2승 2 버프 보즈. 잠깐만요. 이너위링 이니어링 아 어니어링 이거 넥타 이거 계속 써줘야 되고 다이스 돌려야 되지. 그죠? 설치기 두 개 쿨도 짧은데 두 개 설치해야 되지. 그게다가 아 그렇지 그 소환하는 거 있거든요 쫄병들 그것도 해야 되지. 자그마치 버프를 최소 5개 패 3개까지 8개를 계속 써줘야 돼가지고 조금 이거 말고는 다 괜찮았던 것 같아. 아 데미안 소환까지 9개까지 와 9개 소환해야 되더라고요. 아 그렇습니다. 또 할 거 있나? 그거 말고 장점은 데미지가 세가지고 소환형 소환 스킬들이 데미지를 뭐 얻어서 좀 좋았고 단점으로는 이 정도 되는 것 같아. 딱히 그렇게 큰 단점은 없는 것 같네. 이것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